자, 박정석과 이윤열이 한 부스에서 팀플 하네요. 정말 두 명이서 같이 한 팀이 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아, 오늘 팀플레이가 상대가 서지수 민창희 선수이니만큼 설마 남자 둘이서 여자에게 공격하진 않겠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정직한 청년 박정석 선수가요. 네, 발생할 맹이 네, 앞서서 아 민창기 상병이 아 천 선수의 전 꼭 잡고 입장할 때 박정석 선수의 아 이 눈에 뭔가 이게 분노가 딱 스쳐갔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부러운 어떤 그 시선이나 볼 수도 있겠고, 아 그래도 이제 서지 선수를 또 쉽게 생각했다가 후대에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도전팀 이윤열, 박정석은 이제 본인의 종목으로 나가고, 아마 서지수 민창기도 이제 초체란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정석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민창기 선수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네, 서지수 선수가 얼마나 많이 도와줄지, 네, 누나가 동생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줄지 관심이 갑니다. 서지수 선수가 참 대비가 빠른 선수도 선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아, 서지수 선수의 경기 중계는 서지수 선수가 진짜 어렸을 때에서 아직도 어린 소녀 같습니다. 그렇죠. 선배죠, 한참. 네. 거의 뭐 서지수 선수가 18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네,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주영 감독, 그 박정석, 이윤열, 최고참 선수를 내밀었고, 박영 감독은 민창기, 서지수 선수. 아주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조합을, 네, 커플을 냈습니다. 네. 자, 양선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네, 네 명 선수 경기랍니다. 토스 테란 조합의 박정우랑 이은대와 그리고 토테란. 부테란이 참 이거 팀플런 참 그 부테란이라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비를 해야지 이후에 뭐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약팀 신경력부터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네. 네. 지금 이윤열 박정수 선수는 아이디가 니네 잘 어울린다 그래 다 사겨버려 뭐 이런 식의 아이디를 썼습니다 지금요. 자 과연 열정 군인 열정 지소 아이디를 경기하는 열정팀과 너네 잘 어울린다 다 사귀어라 도전팀의 대결 어떤지 가려보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직선거리를 멉니다. 같은 팀 이윤열은요. 셋이에요. 그걸 왜 본인이 보호하라고 그러면 공격 안 하면 되지. 본인은 지수만 공격한다 서지수 선수는요. 네, 박정수 선수가 네. 지금 뭐 아무래도 태태전 조합이 팀플레이에서 사실 보기가 많이 힘든 조합이긴 한데, 뭐 지금 쓰고 있는 맵이 파이썬이고, 일단 뭐 언더 좁은 입구와 더불어 공주로 가깝기 때문에 네, 드랍십을 통한 어떤 그 플레이가 또 가능하고요. 많이 잡은 두선이 발발. 뭐 말은 저렇게 하지만 채팅으로 보아서는 정말 이윤열 박정석 팀이 상당히 부러운가 보네요. 네. 아 이거 지금 박정석 선수가 말년병장이라고 민창기 선수의 도발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직 제대 안 했거든요. 지금 힘은 다 빠졌어요. 지금 9월 제대죠. 그러면 힘은 다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있는데. 감동했어요 민창기. 민창기 선수 머리 휴가 때 미장원에서 깎은 머리예요. 네, 미장원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민창기. 반대로 홍준호 선수 머리는 그냥 그 군대 내에서 깎은 것 같고요. 얼마나 머리가 예쁘니까네. 이윤열은 그냥
그냥 앞마당 먹고 더블 했어요 그냥. 네. 야, 박정배 이윤현 선수는 더블이고 박정서 선수는 프로 부정차를 동원해서 서지 선수의 에시비를 계속 견제를 했었죠. 네. 치사하게요. 아무래도 박정서 이윤현 선수는 상대 투테란이니까 어차피 입고 맞고 수비적으로 할 테고 태클 올릴 테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이윤현 선수는 바로 앞마다 뭐 공격 갔었던 에시비도 아니고 채팅만 보더라도 네. 네, 재밌겠네요. 네, 채팅에 AP 이렇게 많이 컨트롤하면요. 네, 지금 별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전략 자체는 아무래도 그 네, 박정석 이윤열 팀이 어느 정도 잘 짜온 것 같네요. 네. 상대가 이제 투테란이다 보니까 네, 공격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치즈러시는 오지 않겠다. 라는 생각 하에 네, 저렇게 노베라 더블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저 깊숙이 이쪽은 이제 네. 오, 네. 야, 서지수. 그리고 민창희 선수는 마리 백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커플의 힘을 네, 서지수가 앞장서고 그 뒤에 민창기가 총을 쏩니다. 아, 보통은 이제 네. 근데 이게 벙커가 완성이 되면 아, 이게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박정석 선수가 이윤현 선수 굉장히 잘 도와주네요. 네, 근데 커플이 마음이 안 맞아요, 지금요. 손은 꼭 잡고 시작했습니다만은 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좀 만나서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약속 장소에서 만나면 그 전에 좀 만나 사전에 좀 교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정석 이윤현 선수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아, 예. 네. 어, 듬직하네요. 네. 네. 박정석 선수 보고 이윤현 선수가 듬직하네요. 네. 아. 네, 그러면서 민창희 선수는 지금 훅 달아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네, 기습적인 어떤 다크를 또 준비하려는 박정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 그러면서 3스타인가요, 신세기? 자, 이윤열 자리거든요. 4스타, 설마요? 오! 오! 야! 네! 야, 정말 네, 남자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네. 어, 이윤열 선수 멋있네요. 아, 네, 이거 4스타는 네. 가져야죠. 네. 꿈이겠죠. 예, 네, 지금. 아, 이윤현 선수. 네. 아, 서지수 선수. 벌쳐도 한 개 아니지. 네, 이쪽. 네. 그냥 슬슬 건드리고만 있어요. 예. 네. 아, 그 서지수 선수가 약간 좀 기분 상해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아, 벌쳐가 삐졌어요. 네. 아. 네, 또 마음이 들키게 되면 또 약간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네. 만들어 놓고 이러다가 진짜 무슨 중간에 아, 박정석이 하트로 지금 다크가 일단 12시로 하는데 지금 데뷔가 중간에 봤어요. 디텍팅은 뭐로 하죠? 야 이거 민창기가 도와줄 수는 없나? 민창기도 지금 뭐 일단 컴퓨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수리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 것 같고 아 그래도 그 다크를 좀 나눠서 서지 선수의 앞마당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여기 설마 바로 끝내게 아, 들어가진 않겠죠? 박정 선수 아 서지 선수를 여기서 그냥 완전 아웃시켜버릴 겁니까? 네, 물론 엔드 치킨 있습니다만 민창기 선수도 S쯤을 더 와야 돼요. 아 이거 아, 뚫리니까 위쪽에 서플라이 네. 위쪽에 서플라이 다시 막아 재차 막아야죠 그죠? 네 위쪽 서플라이로 좀 시간을 벌었고요. 야 그런데 민창희 선수도 디텍팅이 없는데 치사하게 서지수 선수 쪽으로 가네요. 계속 네. 집요하게 박정수 네. 선수 자 그래도 본진 안까지 털리진 않았어요 서지수. 서로를 정말 배려를 잘하네요. 박정석 이윤열 선수. 아 민창기 박정석의 말대로 진짜 너무 배짱 부렸나요? 이거 완전히 이제 네. 이윤열 선수의 쇼타임이 거의 마무리 그 장식을 하겠는데요. 네. 마지막을 서지수는 그렇게 겉만 좀 주고 차마 서지수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민창기 잘 걸렸다 이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레이스. 오. 네. 짜잔 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야, 이건 뭐 털에 또 그냥 무시하겠는데요. 네. 지금 하나 정도는. 네. 아무리도 없어서. 아, 탱크 공짜죠. 네. 아, 이거는 뭐 잘 되게 밀어주지 못할지언정 공은 다 잡고 있어요, 형들이요. 네. 사실 뭐 윌창이 선수 뭐 유닛들이 다 잡히고 나서 마우스로 뭐 잡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서치 선수 얼굴만 보면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괜찮아요, 윌창이 선수는. 아, 근데 레이스 쌓이는 숫자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네. 아니, 아무런 견제를 안 받고 있으니까 앞마당 돌아가잖아요. 박정석도 앞마당 돌아가거든요. 아, 이윤열의 레이스가 커플 하나 깨겠네요. 아, 이거 이윤열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이윤열. 아, 이거 제대로 폼 좀 내는데요.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레이스로 테크만 좀 잡아주면 네. 드래곤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준 네. 선수 오빠 먼저 이렇게 하면 잠깐 좀 신경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오빠 레이스 잠깐만 써봐요, 이렇게. 아, 비겁하다. 오히려 민창기 선수가. 네, 민창기. 분하고 분했어. 차라리 자자. 오, 남자다운데요. 아, 그렇죠. 민창기 선수. 아, 이게 역효과라고 있어요. 여성 팬들이 민창기를 더 민창기를 민창기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석 이윤들이 적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벤트전 이기 부하겠습니까? 네. 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팬심이 민창기에 가고 있습니다. 또 빼고 있어요. 또 아, 박정석 또 안 가. 네, 탱, 뭐 좀 즐기고 있는 네. 분위기인데요, 박정석 네. 선수는. 아, 마무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네. 자, 이쪽도 커플이니 함께 가자. 아, 박정석은 약간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아, 내가 서치 선수를 공격해야 되나? 아예 그냥 민창기를 밟지. 그런데 이윤주는 본진과 진짜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네, 파란색을 뺀 박정석. 네, 민창기 선수가 지금 도와주러 오고 있는데 과연 도와줄지 박정석을 끝내러 갈지. 네. 이게 중요해. 서지수 선수한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지수는. 네. 자, 민창기 백어택 갑니다. 야, 이거 서지수 선수 실망하겠는데요. 네, 본인을 잡는데 이렇게 하면 병력을 뺄 수밖에 없어요, 박정석도요. 자, 상병이 병장을 상병의 병장 앞마당. 아, 급하죠. 병력 빼야죠. 근데 문제는 지대공에 이윤열이 네. 있거든요. 아, 근데 이윤열 선수는 바로 골렛 골렛인데 골. 네, 드래곤이 오기 때문에 앞마당 넥서스. 아, 나이 제대로 밟았죠. 여기서 레이스만 잡아주면 탱크는 잘 잡았거든요. 넥서스를 날려야 돼요. 네, 언덕 위 언덕 위드라곤 풀업이라도. 야, 이 공격이 어느 정도 서 선수에게 수비를 해주지 않고 왔던 공격인데 이 공격마저 막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욕은 욕대로 먹고 이득은 이득대로 못 거두고. 네. 아, 헬프가 안 된 상태. 그러는 가운데 박정석은 한식, 11시까지 먹어요. 아, 이제 뭐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손에 진땀 나는 게, 네, 민창규 선수. 네, 옆으로 살짝 한번 봐도 될 텐데. 네. 자, 중앙쪽. 아, 서지수 나옵니다만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민창규 이번에는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 이은영 선수 탱크가 추가가 됐고요. 자, 서지수를 지키면서 자, 승리까지 한번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야, 1대1 전담을 하네요. 네, 이은영 선수에게 민창규 선수를 맡기고 작정 선수가 서지 선수에게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서지 선수만 집요하게 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세게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조금만 긁어져서 이렇게 네. 얼굴 살짝 보여주고 뺍니다. 가혹하게 안 해요. 이윤열은 무지막지하게 레이스가 가서 초토화시킨다만 이게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후에 뭐 박정 선수가 동맹을 풀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민창기가 엘리가 됐을 경우에는 또 모르죠. 네. 박정 선수도 일단 서지 선수를 놔두고 네. 민창기 선수를 이윤열 선수 함께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정석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이제 다 참습니다.
이윤열을 내세워서 민창기를 견제하고 그리고 재미만 가템으로 민창기 선수 이긴데요. 네. 네, 서희 선수가 받은 데미지 때문에 병력 자체를 많이 생산을 못해서 지금 헬프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민창기 선수가 9시로 공격을 갔잖아요. 네, 서희 선수도 네, 선택을 해야죠. 네. 자, 앞서 민창기는 박정석의 앞마당 깨려갔다가 병력만 잃었었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서지수 잘 달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지수 선수도 헬프 안 해주고 그냥 공격을 가네요. 네. 네, 박정석 선수는 서지수 선수를 네, 옵저버로 상대하네요. 지금 그래도 지금 추가 멀티가 또 있어서 박정석 선수는 그렇죠, 앞마당에 다가갑니다. 네. 아, 병력이 이거면 생각보다는 뭐 잘 막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둘씩 좀 무너지고 있어요. 아, 지금도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오, 그래도 예, 서지 선수의 공격들이 넥서스는 파괴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창기 선수의 앞마당이 타격받는 상황이라서 네. 그 박정 선수 일부러 병력을 좀 서지 선수 신나게 흘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병력 내려오는데 옵저버 밀어놓고 하는 거 네. 보니까 이게 박정수 선수의 본심이 살짝 의심스러운데요 네. 지금. 네, 그것도 모르고 네, 허리 끊고 그런데 네. 박정석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윤 선수는 바빠요 지금. 앞마당이 즐겁게 깨져나가고 있어요. 앞마당 깨져나가 자신의 앞마당 깨지는 걸 즐기고 있어요 박정석은요. 근데 거기서 이윤열이 허리를 끊어주면 이거 안 되는 건데요. 네. 아, 이거 박정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면 이미 비전이 켜 있는 건 아닐까라는. 네, 아니겠지만. 예. 네. 그래도 뭐 어떻게든 예, 민창기 선수도 뭐 본진 커맨드 지켰고 그러면서 5시쪽 멀티도 있기 때문에 아, 그 기억을 만약에 다시 복구하게 되면 좀 많이 힘들고요. 네. 자, 여기서 복구가 안 된다면 박정 선수가 아, 병력을 던져주는데요. 네. 박정석. 이렇게 되면은 네. 아까 그 유리했을 때 한 선수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게 아, 이거 비수가 돼서 나가라올 수 있거든요. 네. 박정석이 잠시 앞마당 깨지는 걸 즐기는 사이 이윤열도 중앙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섯시 파악을 했어요. 뭐 1시라든지 11시 쪽 추가적인 멀티가 이제 박정석 이윤열 선수 쪽으로 이제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원적인 유리함은 있겠지만 이재용 만약 뺏기게 되면 여기 깨지면 네. 박정석이 앞마다 깨지는 건 즐길 네. 수 있어도 여기 깨지면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 혼자서 네. 2대1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두 명의 테란 상대로는 네. 여기 깨지는 것까지 만약에 박정석이 즐긴다면 이건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오히려 박정수 선수가 서지 선수에게 네.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는데 유리도 네. 좀 흘려주고 했는데 네. 서지 선수는 아 역시 민창기 편이에요. 네, 네. 냉정합니다. 네, 등짝은 박정석이어도 헛날은 역시 네. 민창기거든요. 야 이거 서지수 민창기 선수가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둘 사이에 이 끈한 조합이었는데 박정석이 너무 쉽게 봤어요. 네, 그쵸, 나도 사랑하고 싶다. 아 말년명랭 박정석. 아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윤열 선수의 네, 역량을 한번 믿어봐야겠는데요. 박정석 병장님 귀찮게하지 마십시오. 네. 야 오늘 네, 돌아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민창기 선수. 야. 이 정도까지 당하면 이거 네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박정석 말년병장 서지 선수의 본진 뭐 데미지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근데 붉은색 점이 있네요 서지 선수 쪽으로요. 아 벌쳐내기 벌쳐내기가 아 서프라이 디포를 깨고 있어요. 이윤열 선수가 살짝 흔들리는데요. 네 이번에 이윤열이 흔들리는 겁니까 또? 네, 네 벌쳐내기 들 앞에서 서플라이 디포를 깨다니요. 네 사실상 박정석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아웃이라고 봐도 네 될 네, 법하고 근데 싸웠는데
네, 아직도 뭐 이윤현 선수가 센터로 잡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2대1은 조금 힘들거든요. 네. 서주 선수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빠 있어요. 왜 이러지? 네, 박정 선수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있나 봐요. 이번에 또 이윤열이요. 박정 선수가 거의 엘리 직전까지 밀리고 있는데 안 네. 도와준다고 말이죠. 서지 선수가 네. 네, 애초에 별 사이 아니었어요. 한시도 네. 타격받고 있고 야, 그래도 나오던 자원 네, 진짜 짜서 다크 템플러로 탱크 많이 줄여줍니다. 네, 얘네가 다거든요. 나 민창기 다른 데 보고 있나요? 야, 근데 이거 율검씨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멀티라서 아, 이거 이준호 선수 힘들겠는데요. 이제 네. 자원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믿었던 박정석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면서 저 다템 다 죽으면 저 컨트롤 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자원으로 예, 정말 재밌게 다크 템플러로 예, 재밌게 넣으네요. 네. 박정 선수. 근데 그 와중에 또 넥서스 또 폈어요. 마당에. 아, 생명력 길어요. 참 생명력 깁니다. 야, 7시도 예, 털리고 있고. 자신들도 좀 많군요. 네. 아, 봐주는 척을 하는데요. 다 이긴 건데. 네, 아, 이윤열이 박정석을 너무 믿었어요. 아, 네, 지지. 아, 이윤열은 나름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박정석이 뭐 생각이 많았어요. 네, 아, 오히려 그 서지 선수를 한번 봐줬던 게, 아, 다크 때 그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서지 선수의 힘을 키웠고, 밀창기 서지 선수, 아, 그 분위 좋은 승리를 따냈네요. 네. 아, 뭐 중간 중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지 선수가 아 역시 한번 버티고 나올 때 아 자리도 잘 잡아요. 네, 그렇죠. 뭐 민창기 선수가 헬프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지 선수가 혼자 힘으로 네, 그리고 이후에는 공격할 때 민창기 선수 힘과 합친 네, 그런 마무리 공격이 좋았고요. 네. 자, 팬분들께 다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아 선물 증정은 뭐 승리팀 패배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드려요.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열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세트스코어 4대1로 앞서나갑니다. 자, 민창기 선수 토테란 조합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 서지 선수와 예, 민창기 선수 호흡이 정말 좋았었고요. 네. 자, 서지 선수 이번에 대한항공 스타일의 시즌2는 아깝게 이제 30분도 못 왔습니다만 뭐 이 정도 기량 꾸준한 연습이 이어진다면 스타리그에서도 볼 수 있으리라 믿고요. 이제 마지막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트!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안 나온 선수 아실 거거든요. 자, 꼭 봐야 될 선수 먼저 도전팀 마지막 시작 김태경입니다. 아, 정말 그 올스타전 마지막 세트를 장식할 만한 대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럼요. 의미에서 이건 뭐 경기 내용이 어떻든 아주 그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어제 안타깝게 뭐 다른 경기 때문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스타리고 시즌2 8강 진출이 좌절된 김태경 오늘 제대로 힘 한번 보여줘야 되고요. 뒤에 맞서는 열정팀의 박영호 감독은 최종 경기 이영호를 냈습니다. 아, 올스타죠. 네, 마지막 마무리 카드. 야, 이영호 대 김태경 이 매치 대박 매치가 또 이루어졌어요. 네, 몸개그도 한번 하고요. 자, 사실 김태형 선수가 조 1위가 됐다면 결과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신상 모자리에 만약 김태형이 있으면 둘이 붙을 만도 했어요, 8강에서.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대진은 대한민국 스타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신경전네. 자, 김태형과 이호가 붙습니다. 자, 4대1로, 열정팀이 최종 승리는 확정됐습니다만은, 자, 5대1까지 바를 것이냐, 아니면 김태형이 한 점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소원의 대표 대진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